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.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편안하도록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또 신청을 해서 철거가 되지 않고 이 아버님이 내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곳을 지켜주시옵소서. 또 이제 이 아버님 또 이제 건강과 마음을 이제 다시 힘들어 주시고 또 나가 다시 힘들어 주시옵소서.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아버님이 언제나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응원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. 또 이 아버님의 삶에 평안과 화평하게 화평이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꼭 해주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질 시절이 되어 또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삶을 언제나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형제님, 치통 가운데 힘들어합니다. 하나님 도우시고 이 치통이 빨리 없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. 도와줘서 하나님 우리 김정효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님 되기 원합니다. 이 가운데 계시고 이 좁은 곳에 함께 계시고 이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 김정효 아버님의 하나님 그 아픔과 그리고 고통과 하나님 공허와 홀로 계시는 그 모든 그런 불편한 것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회복하여 주옵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님 언제나 항상 주님께서를 돌봐주시옵소서. 우리 아버님 언제나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우리 아버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님 언제나 주님의 안에서 살아가며 늘 건강하고 또한 주님의 그 바르신 인도하심으로 항상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님 바라시는 소망 주님께서 아시옵나니 그 소망이 주님의 안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. 우리 아버님 항상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바르게 이끌어주시옵소서. 항상 주님 앞에 우리 아버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어르신 만나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번 주는 고난의 주간입니다.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려운 거 힘든 거 그 십자가에 죽으신까지도 우리를 삶까지도 주님께 함께 해주신 걸 우리가 믿고 또 이거 생각으로 우리 한 주와 살을 지게 주옵소서. 우리 어르신 정말 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습니다. 아버지 이 관계가 잘 될 수 있게 장관 하나가 정말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님이 함께 여자 같이 살 수 있게 지금 도와주시옵소서. 지금은 사람의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이 마음을 돌려주실 거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아버님과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또 하나가 됐어. 정말 예전처럼 한 집에서 한 가족이 돼서 정말 같이 살아갈 수 있나 그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. 우리 아버님 건강과 또 우리 아버님 살아가는 모든 정말 이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고 정말 우리 아버님 연세가 있습니다. 먹는 것이나 또 어디 거리를 다닐 때도 정말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건강으로 챙겨주시고 정말 아프지 않게 주옵소서.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르신 되게 주옵소서. 여 우리 돌아가지만 우리 어르신 주님께서 한 주간 함께 주옵소서. 감사합니다.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